네, 상추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네, DC의 주인공들, 네, 중심 히어로 두 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저스티스 리그를 잭 스나이더가 조금 살렸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뭔가 캐릭터가 출시가 됐어요. 그냥 슈퍼맨이 아닙니다. 잭 스나이더 저스티스 리그의 블랙 슈퍼맨, 그리고 나이트메어 배트맨 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배트맨은 사실 나왔었는데 재판이 된 거고요. 아, 원래 그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나름의 명품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슈퍼맨을 살짝 색깔을 네, 이렇게 까맣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생놀이 버전은 아니고 실제로 스나이더 컷에서 네, 블랙 슈퍼맨이 나왔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에 원래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제 각본이랑 이게 연출을 맡았다가 이제 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조스 웨던 감독이 이제 새로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영화 자체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178만 명이라는 저조한 흥행 성적을 거뒀었고, 그 후 4년 뒤 2011년 3월에 네, 다시 잭 스나이더 감독이 나는 요렇게 만들려고 했다 하면서 120분짜리를 240분으로 늘렸어요. 추가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었던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없었던 캐릭터가 나온 거고요. 스포일러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블랙 슈퍼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또 핫토이에서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이렇게 또 발매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스티스 리그 써 있고 슈퍼맨 얼굴, 배트맨 얼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배트맨의 로고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슈퍼맨의 로고까지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배트맨, 슈퍼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써 있고 예, 스나이더스, 잭 스나이더스라고 써 있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것, 어퍼스트로피 S 소유격. 영어 울렁증을 극복한다. 겉박스를 벗겨볼게요. 살짝 벗겨보면, 아, 꽉꽉 차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안쪽에 피규어 본체가 꽉꽉 차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뭔가 약간 그죠? 만화 그 스틸컷처럼 딱 배트맨 슈퍼맨이 촥촥 아래 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배트맨 슈퍼맨이랑도 비교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윗뚜껑에 보시면은 자,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슈퍼맨은 이렇게 펼친 손들이 다 있는데요. 제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벌리고 있는 손, 전체적으로 조금은 구부리고 있는 손, 엄지손가락까지 쫙 펼치고 있는 손,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4쌍입니다. 기본적인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네, 오른손, 총 잡는 오른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작게 잡는, 요건 아마 네, 이 쌍안경을 잡는 손인 것 같아요. 이런 손 하나 해서 오른손 4개, 왼손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과 소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사실 이 나이트메어 배트맨도 뭔가 이제 DC에서는 할리퀸, 뭐 DX11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뭔가 조금 소장 가치가 좀 있었던 네, 이 핫토이에서 나와서 뭔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좀 형성됐던 친구인데 재판이 되면서 예 다시 예 아마 시세는 똥값 아니. 그래도 그때 나이트메어 배트맨을 못 구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본 소체는 네, 이런 식입니다. 와, 약간 자연광을 받으니까 좀 더 멋있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렇게 하체부터 뒤에 네, 흐물흐물한 이 코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생겼고요. 기존 수트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겉보기에 코트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뻣뻣한 약간의 베이지색 코트였다면 이 친구는 조금은 더 부들부들한 갈색에 가까운 코트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그죠? 브라운 컬러로 뭐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간 카키 느낌이잖아요, 그죠? 바디 자체는 제가 만져봤을 때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부분이 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디 자체를 완전하게 똑같은 걸 쓴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은 있어요. 뒤쪽으로 봤을 때 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트의 디자인은 동일한데 색감이 완전 다르다. 확실히 잭 스나이더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 느낌을 좀 더 주려고 색깔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영화의 톤이나 뭐 그런 후 보정 작업에 따라서 많이 네,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의 탄티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요런데 조금 뭔가 스티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원톤이에요. 그죠? 뒤에 엉덩이 부분 카키색 바지는 요런 느낌. 이 친구도 네. 뒤쪽으로 보면 네. 뭐 큰 차이는 없다. 이거는 나름 굉장히 잘 만든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스가 네, 이렇게 똑같이 또 나와졌고 이 베이스만 또 따로 모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딱 DC 모을 때 이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탁 해놓는 분들도 있었는데 배트맨 나이트메어라고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요런 두건, 두건이 아니죠. 요거 수건.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와, 얼굴 진짜 크네. 이렇게 하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와이어로 돼 있어서, 네. 사막에서, 네. 본인의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릴 수 있는 요거를 요렇게 머플러와 더불어서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렇게 묶어주면 된다. 약간 중복이어서 뭔가 흥은 좀 안 나요? 예. 네. 그래도 슈퍼맨만 이제 사진은 못하게 이제 합본으로 나와줘가지고 야 이것도 뭐 예 아마 슈퍼맨만 구하고 배트맨을 따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뭔가 사이좋게 나는 슈퍼맨은 파란색 있으니까 까만색 필요 없고 나이트메어 배트맨은 못 구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구합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것만 또 따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마스크를 또 입 위로도 올릴 수가 있고 네,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좀 더 뭔가 네, 입체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네, 조금 썰렁했던 이유는 고글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글을 끼워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네, 보여집니다. 우린 딱 고글 보면 이제 보아 아니면 태연 생각나거든요.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었던 거는 좀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살짝 그죠 이렇게 들고 있었을 때의 이런 디테일들 네, 기억이 납니다. 이 파츠는 두 개 정도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입체적이고 입 쫙 벌린 거 네, 그리고 살짝 입을 살짝만 벌리고 있는 느낌 이 벤 애플렉 하악이 살짝 좀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좀 하악이 좀 크고 그죠. 자연스럽게 입을 벌린 느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이것도 멋있네요. 그 싸울 때 그죠. 사실 그 거의 원테이크 같은 장면에서 그죠. 굉장히 롱테이크에서 싸울 때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네, 표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입을 많이 벌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총 개머리판 당연히 움직이겠죠. 오, 약간 오 뭐야? 아, 접히기까지 하네. 미쳤네. K2 쓰신 분들 계시면은 아마 이렇게 개머리판 이렇게 접히는 거 네, 고장 난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약간 커스텀을 조금 해서 그죠? 여기에 예, 수건도 묶어 있고 여기에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타도 조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네, 권총 그리고서 아 요거 망원경 그죠? 원래 조스 웨던 때도 그랬고 잭 스나이더 컷에서도 마지막인가 해서 아마 요 안경은 계속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만 걸어줘도 느낌 있죠. 자 총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거의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옛날 게 네 이런 웨더링이 더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 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최근 버전이 그래서 이런 망원경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뭐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고글도 차이가 색깔에서 납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죠 두 개가 좀 다른 고글 느낌 있죠. 네. 앞에 고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르고 뒤에 띠도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중복을 사면 나중에 이거 전시하기에도 너무 비슷한데 어떻게 왜 중복을 하느냐. 이런 애들은 또 고글을 꼈다가 마스크를 끼게 한 채 해놓고 고글을 벗기고 마스크를 벗기고 한 채 해놓고 총도 좀 바꿔 끼워놓고 포즈도 좀 다르게 하면은 달라 보여요. 네, 그렇게 두 채 전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깠습니다. 블랙 슈퍼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이 블랙 슈퍼맨 나오기 직전에 그 파란색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실제로 이 중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와이어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슈퍼맨 와이어를 조금씩 망토를 펼쳐지면 이 친구의 또 위용이 나오겠죠. 아, 진짜 잘생겼죠. 네. 약간 이 블랙 수트 자체 진짜 마지막에 초절정 네, 간지였어요. 수트 이 자체 바디가
기존의 거를 그대로 지금 재탕을 하고 있는지 조금의 뭐 변형이 있는지 일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뭐 벌크나 이런 디자인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만 이제 블랙 앤 실버, 블루에 레드 옐로우 색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는 망토의 재질과 와이어의 유무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네, 빨간색 원래 저스티스 리그 네, 기존 오리지널이 조금 더 두껍고 블랙 슈퍼맨이 조금 더 얇아요. 약간 그 배트맨 최근 그 망토 재질 DX19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어가 이 친구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와이어가 없고 그냥 쭉 좀 처지는 반면에 이 친구는 와이어를 조금 만들어놔서 네, 조금 날았을 때의 형태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망토 자체를 막 보면서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면 뒤에서 이렇게 조금 펼쳐놨을 때 뭔가 조금 더 배트맨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와이어로 뭔가 조금 더 형태를 잡아줄 수 있다. 이 슈퍼맨은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와이어도 없어서 조금은 처짐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스탠드도 기존의 가랑이를 잡는 스탠드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날아다니는 스탠드로 네, 바꿔줬죠. 이런 다이나믹 봉도 또 좀 적응하시면 꽤나 괜찮아요. 물론 오래 잡고 있으면 이 허리 쪽에 이 친구 아무리 여기에 스펀지를 대줬다고 해도 조금 그죠 파이는 느낌? 네, 이런 좀 눌린 자국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이렇게 좀 날아가 있는 포즈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나는 오히려 이런 와이어가 더 좀 멋있는 것 같아. 이거 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헤드 자체 좀 다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자, 헬리카빌에 약간의 M자 탈모가 있는, 네, 그래도 너무나 멋있는 헤드입니다. 인상 살짝 미간 찌푸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비서 넘기는 헤어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목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봤을 때는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네, 목 자체를 지금 바꿔 껴줘야 되는, 그죠? 헤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말고, 원래 이 목 파츠 밑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 조형이나 도색을 좀 이렇게 헤드로 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또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렸을 때는 또 그죠? 좀 이질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목 파츠와 이렇게 분리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머리를 예쁘게 싹 넘긴 헬리카빌의 얼굴에 이어서, 아, 저는 사실 이 헤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헤드, 네. 레이저를 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확실히 좋아합니다, 이거. 이거 또 건전지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거 딱 상시전원 만들어 놓고 싶은데, 아 진짜 이런 거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언젠가는 다 상시전원, 불 들어오는 아이언맨들, 슈퍼맨 뭐 눈 이런 애들 다 한번 불 켜보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일단은 켜보면 불이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고 저 각각 눈 아래 들어올 수 있게 맞춰놨고, 요거를 한 채로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보시죠. 좋다, 좋아. 헤드 한번 빨리 바꿔 껴볼게요. 노말 헤드도 사실 예쁘긴 한데, 아, 저 또 이 헤드 너무 좋아합니다. 와, 악당 같아, 느낌이. 뭐야? 뒤에 오징어 뭐야? 약간 헤드 자체를 조금 아래로 내리고, 눈동자 자체가 약간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징을 해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과 배트맨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일반 저스티스 리그가 아니고, 네, 작년에 다시 재개봉을 한 242분짜리 잭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블랙 슈퍼맨, 나이트메어 배트맨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를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였고, 굉장히 명품입니다. 물론 이제 배트맨 자체가 굉장히 베리에이션도 많고 수트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코트를 입고 뭔가 고뇌 찬 느낌의 네, 이 나이트메어 배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정말 재판했을 때도 네, 그대로 그 포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물론 파란색, 네, 원래 노말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도 너무 멋있지만 이 블랙이 주는 위용, 그래서 사실 그 파란색의 슈퍼맨을 가지고 블랙으로 이제 커스텀 하시는 분들, 도색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도색할 필요 없이 이 블랙 수트 간지를 또 느끼실 수 있는 이 슈퍼맨까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각본을 또 따로 조금 구입을 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은 이것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요것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본체 자체만은 뭐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